그리고 19장에서 또 한 명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진실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핸디캡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다른 99마리가 100마리 중에서 있다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리고 온 집안을 뒤지며 찾았대. 온 집안을. 아주 돈에 미쳤다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동전을 찾고 나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컸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알듯말듯 가슴이 아려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다시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얘기를 예수님은 합니다. 그 아들이 이후야 어찌 됐건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어요.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가슴 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며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부르기라도 했는데 이 삭개오는 부를 용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나무 위에 그저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있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목적 지향성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충분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잃어버린 인생 삭개오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렸고 그의 집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 삭개오가 됐어요. 아직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리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봄은 들어옵니다. 내 마음의 창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열 겁니다. 주님, 나는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밟는 땅,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을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